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코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BTS 동남아 세 번째 시즌이죠? 자, 피닉스와 익스트리미스트가 이제 3전 2선승제로 싱글 엘리미네이션. 패하면 바로 탈락하는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3전이나 주어지는 이 경기에서 자, 뭐 최종 결승은 5전제지만 자, 이렇게 3전 2선승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지는 동남아 팀들의 대결. 정말 많은 팀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10초 핫6와 남았습니다. 피닉스 둘다 참가했는데 피닉스의 첫 상대는 익스트리미스트. 자, 현재 밴픽이 많이 5초 진행되고 있는 남았습니다. 관계. 제가 뭐몇 가지 준비랑 또 끝엔 또 OBS가 좀 렉이 나면서 약간은 예비 딜레이가 시간입니다. 있었는데요. 자, 익스트리미스트 뭐 그렇게까지 부각되는 동남아 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저께 약간 픽 문제였는지는 레디언트 몰라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이로 갑자! 피닉스. 안타깝게도 어제 피닉스 1패. 턴 그리고 투 백. 1승은 또 기권승으로 가져오면서 그렇게까지 좋은 기세는 아니었거든요. 자, 뱀픽 뭐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첸과 이오, 감염사, 죽음의 연자. 동남아 팀들의 이런 레인전에서 이득을 통한 푸시를 계속해서 막아주려고 하는 피닉스. 익스트리미스트는 포랩 선수, 페비 선수 배내주고 포랩 선수의 오프레인 용만 내리 제거해주면서 역시나 포랩 선수가 이 뱀픽에서 많이 흡수해주는 10초 뱀카드를 남았습니다. 많이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피닉스 5초 길쌈꾼 다시 한번 남았습니다. 시도를 하면서 외계 침략자 그리고 요술사와 대지령 상대의 로밍에 강력한 영웅들인데 예비 시간입니다. 요술사 오프레인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어둠 없거든요. 그냥 현자. 바로 어드벤져가 나오고 익스트리미스트는 정말 밤의 추격자 선픽에 이은 고독한 드루이드, 저주사의 퍽 자이로콥터, 한타와 푸시, 갱킹도 강력하고요. 거기다가 밤의 추격자와 퍽으로 갱킹을 하면서 또 슬슬 자이로콥터의 연계가 이어지는 플레이. 하지만 피닉스가 고독한 드루이드를 조금 압박해주고 또 외계 침략자가 퍽을 괴롭혀줄 수 있다면은 이제 퍽의 성장세가 밤의 추격자 혼자서는 갱킹하기 힘들어지는 타이밍부터 퍽의 성장세가 따라잡아주지 못한다면은 피닉스가 무난하게 요술사와 대지령 2 로밍으로 레인전부터 스노블링 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익스트리미스트 최근에 익스트리미스트도 뭐 그렇게까지 기세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좀 특기할 만한 팀과의 경기로는 최근에 전투를 타링과의 준비하십시오. 2대0 패배가 있고요. 자, 포랩 선수의 어드면자, 큐오 선수의 외계 침략자, MP 선수의 길쌈꾼 전부 다 딱히 서포트들이 붙어있지 않아도 혼자서 잘하는 레이너라는 점이 있고요. 그만큼 조금 레인전 보호에서 자유로운 요술사, 페비 선수의 요술사와 두부 선수의 대지령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보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전 2선승제로 펼쳐지지만 여기서 패배하면은 그대로 탈락입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아닌 싱글 엘리미네이션. 안전망은 없죠. 안전망. 뭐 도타에서 안전망이야 항상 자신의 실력뿐이겠지만. 자, 그리고 H가 선수 설마 오프레인 영웅곰. 그렇죠. 오프레인 영웅곰으로 가고 오프레인 고독한 드루이드로 가고 있고요. 자로크부터 세이프레인, 퍽이 미드레인, 밤의 추격자 서포트. 자, 이 초반에 밤의 추격자가 얼마나 공간을 많이 창출해 주는가. 밤의 추격자 로밍이 효율적인 갱킹으로 이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헤비 선수랑 대지러 저두 서폿을 밤의 추격자가 혼자서 한 레인으로 묶어두고 시야를 계속 확보해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 성공이거든요. 피닉스는 서폿 둘이 투 로밍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그런 투 로밍은 아니지만 동선이 계속해서 파악된다는 것 자체로도 이 자이로콥터와 고독한 드루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퍽의 성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PP 다시 한번 재접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어제도 약간 픽 문제 계속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었는데 오늘은 과연 피닉스 아큐 선수 계속해서 재접속을 하고 있고요. 페비 선수 또한 재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부 선수 빠르게 여기 언덕에 와드를 받고 싶어하는 움직임이죠. 나머지 와드 하나는
버렛 선수가 되고 있고요. 저주술사 300골드 아끼고 있습니다. 미리 와서 와드 박아줬기 때문에 포렙 선수가 들고 있는 이 와드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익스트림스 대 MVP 일단은 페비 선수 재접속을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더 뭐 이 조 편성이라고 할지 대진표를 보시자면은 자 MVP 피닉스는 현재 보시는 대로 익스트리미스트와 맞붙고 있고요. 자 핫식스는 첫 게임과 미네스키, 미네스키 X가 아니라 그냥 미네스키죠. 랑 이제 2월 4일에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경기 재개됩니다. 피닉스 어쨌든간 타협할 수 있을 만한 핑을 찾은 것 같은데 MP 선수와 키오 선수가 미드 쪽 가고 있고 역시나 언덕에다 와드 박아주는 두부 선수 가면 갈수록 저 선수의 핑이 기본데 아우 뭐랄까 지금 또 키보드가 반응이 참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컴퓨터 내 렉인지 아니면 정말 전투가 키보드가 시작. 이상한 건지 지금 키보드가 아예 안 되네요. 일단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이거 참 아 그럴까 이제 알탭도 되지 않는 관계로 다른 거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자 일단은 마우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기로 되어 있는 물건이지. 자 큐 선수 조금 근데 목담과를 공유를 페비 선수한테 여기서 받죠. 받아야죠. 네 두 개 받았고요. 영웅곰 상대 체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페비 선수 저게 그렇죠 뒤쪽에 있는 대형 캠프 노려주고 있고요. 와드를 박아놨기 때문에 나무 뒤에서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 침략자 퍽 상대로는 아예 이게 과목을 1레벨 찍어주고 있고요. 내 것이야. 자, 이제는 키보드가 돌아왔네요. 자, 뒤쪽에서 고독한 드루이드가 먹어야 되는 크립들을 뺏어먹는 페비 선수, 그리고 새로 뜬 크립들까지 잡아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고독한 드루이드가 갈 곳이 없죠. 이거! 곰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자, 페비 선수 경험치 300에 골드 300까지 먹으면서 상당한 이득 받고요. 벌써 3레벨 가까워졌죠? 곰 한 마리 혼자 먹으면서 요술사가 3레벨? 1분 20초인데 거의 3렙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 와중에 퍽 미드에서 막타 싸움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서로 뉴킹 데미지 넣어주고 있는 퍽과 여기 침략자 그리고 자, 저는 힘들게 파밍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거 먹으면 아 근데 이 큰 걸 못 먹어가지고 3레벨은 살짝 애매하네. 주머니도 불려주는 아니 될 것 같네. 현재 경험치 32만 더 먹으면 되고 그래서 3레벨 딱 되죠.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여기서 있습니다. 퍽 계속해서 견제 나오고 있고 외계 침략자는 이 과목 1레벨 퍽은 아 천둥발 맞았어요. 퍽은 그냥 신비로운 구슬 2레벨 그냥 레인 푸시를 위한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고요. 자 키오 선수 슬슬 4레벨 때부터는 이제 신비로운 구치 찍어줘야죠. 비전 구치 찍어줘야죠.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4레벨인데 비전구체가 아직 안 찍혔습니다. 그 와중에 2레벨 밤의 추격자 뭐 뚜렷하게 어 이거 스턴 들어와요 포르 선수. 자 급가속 멈췄습니다. 프로 3초 남았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관없죠 역시 빠른 레디언트의 그리고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3분만에 포탑 밀어내고 MVP 이번 경기 그냥 빠르게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미 요술사 시작이 너무 좋고 벌써 3레벨인 요술사 어떻게 뭐 무리해서 갱킹할 거 없이 상대방이 오프레인 안 보이니까 그냥 정글까지 돌고 있고 두 선수는 뭐 바위 전형 사용해서 발구르기 사용했는데 특히 막 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포탑도 먹고 막차도 25개 먹고 있는 MP 선수. 그에 비해서 반대편에 자연폭탄 일단은 포렙 선수의 이런 이온막 견제에 막차를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포탑 타서 막아보려고 하는 저주술사지만 3레벨 서포트 혼자서 이거 막기는 좀 힘들죠. 두 선수 또 여기서 바위 전형 사용해버리고 자, 바로 2차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요술사까지 와가지고 회오리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가까이 가기가 힘들죠. 자 고독한 드로이드는 정글에서 돌아주고 있지만 아직 2레벨입니다 2레벨 고독한 드로이드가 2레벨이고 유사가 3레벨 대지령이 3레벨 기성꾼이 4레벨 자 레벨과 골드스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외계 침략자 어 사이렌 켰어요. 빨간색 파란색 선취선 가져가는 키워 선수 사이렌 키고 퍼버요 혼자서 검거합니다. 더블 데미지의 신속화 뭐 룬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거죠. 자 그리고 포탑 실력 250 남았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수위 벌써 1, 2, 3위 다 먹고 있는 MVP 또 이거를 페비 선수 캐리로 가나요? 현재 수입 3위의 페비 선수 캐리인데 약간의 수입 부족한 걸로 보이고요. 기본기의 차이가 상당히 극심한 상황. 간다. 헉 빛나감, 하나는 빛나감, 하나는 피했고요. 자, 뒤에서 밤청지 오면서 일단 마법막대도 있고요. 마법막대도 있고요. 자, 숨겨놓고 뉴킹할 수 있는 밤청지도 숨겨놓고 일단은 채를 채우고 옆으로 뉴킹까지 해야하는 큐어 선수. 자, 신비로운 저 신비로운 구슬 맞아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깔끔하게 피해주고 2대1 갱킹 혼자서도 잘해요. 큐오 선수 혼자서 킬 먹고 혼자서 갱킹 피하고 그 와중에 나머지 3명은 그냥 위쪽 포탈 밀 사실 이거 지키러 갈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포탈도 뭐 없었죠. 자 그 와중에 자르부터 혼자 끄고 있지만 템이 아킬레 반지 말고 딱히 안 나왔습니다. 밤의 추격자도 뭐 그렇다게 파괴되었습니다. 갱킹 한 것도 없고 3레벨 111이고요 자 이러면은 위쪽 2차 다 밀었으니까 이제 미드 1차 밀러 갑니다. 대지령도 지금 스턴 침묵 다 했기 때문에 퍽 한번 잘못하면은 그대로 뭐 녹아버릴 수 있어. 요술사가 앞에서 견제해주다가 갑자기 대지령 들어오고 스턴 걸리고 침묵 걸리고 정말 미드가 무너지고 게임이 무너지고 할 수 있습니다. 파멸이 그대를 비켜가기를. 큐어 선수 치유물약 들고 왔는데 옆에서 두 선수가 걸어주고요. 6분인데 골드 차이 4000골드 경험 차이는 1500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엠피 선수 빠른 지금 템 뭘 어디로 보내는 거죠? 아 저기로 보내주는 거였네요. 자 기쌈꾼은 일단 인내의 반지 하나 들고 있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는 네, 저거까지 보여주면은 엑스트리미스가 좀 너무 불쌍할 것 같네요. 이게 뭐 이쁜 약간 전등 누가 이제 좀 어두워가지고 불 킨 것 같은데 네 궁극이 왜 쿨다운이지? 버그 아닌가요? 네 자 미리 1차 이제 슬슬 압박 시작하는데 자 아래쪽에 와 있는 페비 선수 자율콥터도 조금 노려주겠다 이거죠. 고맙기도 하지. 앞에서 지옥군 분쇄자 세우고 들어갑니다. 오! 빨리 들어왔는데 스턴을 못 맞았어요. 스턴을 못 맞췄어요. 포르 선수 급가속 3초 남았거든요. 자 페비 선수 힐 켰는데 궁 써야죠. 퍽궁 어딨죠? 이거 근데 맞아 죽겠네요. 힐 받나요? 네, 포르 페비 선수
힐이 안 들어가네요. 이형목 들어가가지고 슬로 안 맞았고요. 다음에 추적자도 슬로 넣었는데 큐는 설마 여기서 죽음의 화드. 네. 살짝 무리했죠 저거는. 페비 선수의 켄탈로스에게 켄탈로스 정복자에게 이제 급가속 쓰고 들어갔는데 스턴이 빗나가고 네. 그렇죠. 아까 궁극기 전등 키는 거 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줘야지 MVP. 뭘까 역시 한국인은 예능감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능감에서 질 수 없지 라면서 갑니다. 두부 선수는 이제 4레벨 스턴 레벨 올라가고 있고요. 그냥 그 와중에 MP 선수 스탑 100골드 모았어. 이거 정말 막 12분 링키의 구슬 나오나요? 이렇게 MVP 신나게 달려도 결국에는 이 든든한 MP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우리 데스가 언제 이렇게 많았지? 괜찮아 MP 선수가 있잖아. 뭐랄까 되게 MVP 같은 공격적인 팀에 매우 필요한 캐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조금은 캐리력이 떨어진 영웅들을 해도 포렙 선수가 캐리 아닌 영웅들로 캐리를 보여주는 이 오프레너서의 역량이 출중하고 또 모두가 적진으로 달려갈 때 또 파밍할 줄 아는 MP 선수가 되게 뭐 출중하단 말이죠. 뭔가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잘 맞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갈고 닦으면은 진짜 TI 노려볼만 하거든요. MVP 한국 서버는 없지만 네, 한국 서버 얘기하자 말죠. 생각해보니까 슬프네요. 자 일단 로션 들어가는 요술사와 외계 침략자 지금 순수 데미지 비정구체 3레벨이라서 할 수 있죠. 다만 현재 8레벨이라서 지능캔도 없는 상황에서 살짝은 운이 나쁘면은 마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잘 터지고 있고요. 지금 선수 그냥 찍히고 킹합니다. 자, 다이렉트 아킬레 반지에 유상면장까지 나왔는데 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MP 선수 와가지고 MP 선수 아니 신발 MP 선수 지금 아예 궁극구보다 아킬레 반지와 신발 선택하면서 여기서 압박해서 끝내겠다는 거죠. MP 선수도 나도 같이 간다 라면서 왔습니다. 자 연막 쓰고 대기하고 있는데 퍽 전멸하면 없죠. MP 선수 바로 축지 사용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현실 가루가 있긴 있는데 밤의 추격자 있고요. 밤의 추격자는 현재 흔히 말하는 이제 나스가 되어있죠. 낮저 밤이의 밤의 추격자. 자 외계 침략자 저주사 만나고요. 이쪽은 투명하죠. 한 대 두 대 세 대 스턴을 던져보지만 뒤에서 MP 선수가 막 네, 봤고요. 엠피 선수 궁극기 못 썼어요. 이러면은 침묵 걸리고 바로 사망하고요. 리케의 구슬이 필요하다. 저주사 일단 사망했습니다. 뒤에서 퍽 이번에는 뭐 꿈의고리 잘 썼지만 두 명밖에 안 모였고 자, 진공 써주는 포렙 선수 하지만 궁극기 아직 없는 상황. 아직은 MVP도 레벨이 부족해요. 이거를 이렇게 바로 싸울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레인저 가져가는 나쁘지 않은데 자이로콥터 스킬 다 피하고는 있고요. 거기다가 요정 불꽃까지 퍽 침묵 걸린 상태로 사망합니다. 여전히 MVP 2등을 보고 있지만 MP 선수가 여기서 죽은 건 살짝 안타깝고 죽은 선수 한 대! 맞아 또 안 죽어요 자이로콥터. 옆에서 고독한 드루이드까지 잡아내면 고독한 드루이드까지 아까 잡아내면서 자이로콥터 잡지 못했지만 포탑까지 가져가는 기반을 만듭니다. MVP 그래도 어느 정도 2등을 보고 있긴 하네요. 살짝은 상대방도 싸움 이런 난전에 있어서 익스트리미스트도 준비가 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MVP가 초반에 얻은 이득을 바로 싸움으로 굴리는 선택을 한 이상 난전의 저항 피닉스도 아니겠습니까?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능력의 장화 나왔고요. 교수 왜 여기서 아니 MVP가 왜 우리 기지 쪽에서 오는 거야? 라면서 고독한 드루이드. 아 이제 영웅검 소환도 없어요 100초 동안. 근데 스턴에다가 죽음의 와드에다가 좀 OS 선수 정말 신났네요. 자네 두 선수 궁극기 사용하지만 사망하네. 그래도 궁극기 잘 들어갔는데 포렙 선수가 잘 모아줬지만 이 1레벨 궁극기 1레벨 환영의 벽에 2레벨 진공이고요. 자 포털 빠지는 포렛 선수 큐어도 근데 이거 죽는 거 아니라 스턴이 스턴 외계 침략자 이게 감옥으로 밤의 잡아내고요. MP 선수 거기 한 대만 더 맞으면은 축지법이
축제, 아 축제술로 열심히 빠져나갔는데도 따라오는 마지막 한 대 이 벌레물이 때려가지고 대공포 터진 거거든요. 내가 벌레물이를 왜 썼을까 살짝 고뇌하는 에피선수. 이러면은 갑자기 자이로콥터가 방금 골드발 누가 했죠? 골드발은 저주사가 했고 자이로콥터 수입이 갑자기 1위입니다. 이거 자이로콥터 활용은 여전히 조심해야 돼요. 길쌈꾼도 아직 그러니까 아직 길쌈꾼도 뚜렷한 템이 나온 게 아니고 어둠연자 그래도 메칸즈 뽑아냈긴 하지만 또 어둠연자 레벨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직은 MVP도 너무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자율컵도 어쨌든 1억 천금을 얻긴 했는데 1억 천금을 뭐 너무 급격하게 얻어도 힘들죠. 아 근데 두 선수 침묵 걸리고요 우메거리 걸리고 페비 선수까지 사망하는 그림 나옵니다. 지금 익스트리미스트는 자신들이 불리한 거 아닐까 계속해서 뭉치고 있고 MVP는 자신들이 유리하면 상대방 5인도타 루트만 예측하면서 파밍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MP 선수 위쪽 그리고 프로 선수가 미드 서폿들이 이렇게 정글에서 적들의 위치 파악해주는 건 좋지만 너무 또 뭉쳐서 같이 죽으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명씩만 죽는 게 또 낫습니다. 자 그래도 상대방 서폿들이 소점 파악해줄 동안 서포트, 아 그러니까 서포트들이 죽으면서 상대방 동선 파악할 동안 코어들이 잘 컸기 때문에 MVP 이런 식으로 시간 그냥 오래 끌고 자신들이 좀 더 노련한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너무 난전해서 이득을 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미드 1차부터 천천히 깎아내야죠. 아래쪽 1차는 아까 밀어냈고 미드 1차 밀고 정글 장악할 수 있거든요.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뒤에서 현실가루 묻었지만 기성근이 빠져나간 이후고요. 프레스몬스가 뒤쪽 봐주고 있습니다. 자, MP 선수 능력의 장화 아킬레 반지 인내 반지까지 끼고 기상꾼은 반지를 어디다 낄까요? 뭐 손가락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신기하죠. 작은 서버 내 렉이 있는데 디워딩 자국도 있어. 야차가 나와 있습니다. 퍽의 전멸왕검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데 퍽의 전멸왕검 갖추질 타이밍이 또 주어지면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감샷 바깥쪽에 와드 박아줬는데 여기 일단 보고 있었나요? 살짝은 아 보이지 않는 루트로 가서 와드 박아줬죠. 자 그래서 에이토스 마법봉이 나오는 외계 침략자 퍽이 그나마 전멸왕검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연막 사용하는데 이거 연막 못 봤어요. 포랩 선수 이거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포랩 선수 뒤로 쭉 빠져야죠. 포랩 선수 특유의 맵 센스가 발동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해서 이 연막 걸다가 뒤로 돌아오는 익스트리미스트 이거 서로 만나나요? 꾸메보리스! 두 명한테 들어갔고요. 근데 두 명은 스턴 좋았습니다. 스턴은 스턴 침묵 다 좋았는데 문제는 자, 두 선수 한 명을 숨겼지만 계속 쫓아가요. 이건 매드 선수 굵기 사용하나요? 밤이 되죠. 하지만 길쌈꾼이 퍽 잡아내고 자이로콥터 이거 죽습니다. 퍽 근데 골드발로 돌아왔어요. 퍽 돌아왔어요. 아직 사람이 자이로콥터가 안 죽었지만 아이 포랩 선수 잘 모았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자이로콥터. 하지만 마무리하는 대지력. 자 결국에 자이로콥터 처단하고요 밤의 추격자 류루사까지 잡아내고 퍽 골드발 한 퍽 잡아내야죠. 이러면은 정말 절대 전멸왕이고 뭐고 아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MVP 방금한테 살짝 또 아슬아슬했지만 역시 포랩 선수가 안정적으로 와서 궁극기와 진공 국제벽 진공 콤보 깔끔하게 넣어줬고요. 바로 상대방 2차 포탑 밀어내러 갑니다. 골드바람 퍽은 뭐 전멸왕검은 뭐 25분 30분 정도에 나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고독한 드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죠. 미나스의 손은 나왔는데 나 봤자죠. 애초에 익스트리미스트 레인드는 살짝 안일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MVP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꿈의골이 또 들어오지만 뭐 무섭나요? 자이로콥터가 이렇게 쉽게 녹아버리는 영웅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죠. 자, 퍼금 마지막 근데 다 빗나가고요. 스턴드 스턴은 크리에게 맞습니다. 딱히 처음부터 위기감은 없었던 MVP. 여유만만하죠. 자, 이 아래쪽 2차도 밀고 이제 우리는 한 번에 한 레인만 민다. 한 레인 2차까지만 밀고 다음 레인 가는 도전과제를 하고 있는 MVP.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바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딜차 밀고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연 신광검 뽑을 이거 성소원 유물이나 뽑을 수 있을지. 다이어의 상부 궁금하네요.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받아라. 어디 먼저? 미드가 압박해주고 자 18분인데 아가님의 홀 나오는 요술사. 네 이거는 어느정도 골드핵을 의심해볼만 하네요. 서폿이 맞는지부터 물어보는게 예일 것 같고요. 아, 페비선수 정말 서폿하라고 보여놨더니 게임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아가님의 홀 능력의 장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침략자 에이투스 마법봉 이거 바로 전멸나금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어드벤저도 전멸나금 준비하고 있고 퍽은 전멸나금 그래도 돈 많이 모으긴 모았네요. 25분? 23분 기대해봅니다. 고속카드리드도 성소원 유물 400골드 남았는데 일단 적정글 먹어주고 있는 MVP 익스트리미스트 배고프죠. 말라 죽죠. 자 로션 들어가는 MVP.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뭔가 약해 보이네요. 쉴드 데미지. 죽었습니다. 많아요. 이 크립은 누가? 아, 이 크립은 이제 페비 선수가 매혹한 거죠. 이 마나의 오라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저것도 은근히 효율이 쏠쏠이 좋은 그런 크립이죠. 미드포터 압박하고 있는데 에이투스 마법봉 걸렸고 성소원 유물 50골드 성소원 유물 40골드 남았는데 네 진짜 못살죠. 자 그래도 잘못부터 딜링은 넣어주고 있는데 데미지 상당히 많이 넣어주고 페비 선수 잡아내는 성공합니다. 오 대중형의 잡았는데 뒤에서 큐 선수가 마지막 한 대에 넣지 못하고 포랩 선수 여기서 궁극기 또 진공 이렇게 넣나요. 퍽 사망. 자이로콥터도 더 이상 살 수가 저였죠. 전멸한 거 큐 선수 나왔죠. 자 그리고 아까 도망친 밤의 추격자까지 마무리합니다. 큐 선수가 이제는 마무리 시킬 그림이 나왔고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 밀어내고 자 이제 외곽 포탑 하나도 남지 않은 익스트리미스트. 그리고 한때는 자이로콥터가 수입을 초과했을 수도 있겠지만 외계 침략자가 다시 수입 1위로 올라가면서 자, MVP 익스트리미스트 상대로 이제 상당한 우위를 점했고요. 자 골드 차이 글로벌 골드 차이 다시 만 골드. 경험치도 5천 정도. 중간중간에 정말 MVP의 난전을 또 익스트리미스트가 생각보다 잘 받아치면서 이게 설마라는 그림이 나왔지만 어제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지령 잡았다. 길쌈꾼은 아직은 링켄 구슬이 안 나오는 점. MP 선수 또 링켄 구슬 가다가 또 야차 나왔어요. MP 선수. MP 선수 오늘 약간 쇼핑 이것저것 많이 둘러보고 있네요.
최근에 뭐 관전도 이 정도면은 동남아 서버가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정교한 안전보다는 그냥 뭐 압도적인 운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물론 피닉스 선수들이 워낙에 뭐 개인 피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난전을 즐겨하는 편이지만 또 핑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운영으로도 이길 수 있는 상대 익스트리미스트 그 선수가 7화 지팡이 올리는 도중에 지금 링크의 굿을 가다가 만태도끼로 선회한 MP 선수 링크의 굿을 좀 그만 가면 안 됩니까? 라면서 아, 템 초이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네요. 템이 창공의 렌즈 준비하고 있고요. 대지령에게 정말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저 창공의 렌즈 모든 스킬들의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을 밀봉해 놓고 온맵을 파밍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MVP. 여기서 이렇게 파밍 싸움만 해도 MVP는 그냥 굴러 들어오는 돈으로 이길 수 있고 정말 익스트리미스트가 이걸 한번 뚫어내야죠. 신건곰 뽑아낸 영혼곰 자이로콥터는 아직 7화 지팡이 없고요. 퍽은 점멸단검은 있는데 점멸단검뿐이고 연막 써서 뚫어냅니까? 지금 뭉쳤는데 그냥 문제는 연막을 써도 좀 뻔하죠. 이제 전부 다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정을 먹고 있고 이 와드는 이제 익스트리미스트 거긴 합니다만 위쪽 레인 이 레인 미는 지금 MVP가 전 레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10초만 안 보여도 얘네 연막이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속 파밍에 집중해주고 있는 MVP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연막 타이밍 잡나요? 자 그래도 한번 밀어낼 만큼 밀어냈다 라면서 달리는데 이 연막 그렇게 시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걸리기 전에 한 10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MVP도 만 연막 준비하고 있죠. 앞에서 페비 선수 혼자 있는데 과연 가나요? 자, 헬로즈에게, 아, 궁극기 다 쏟아놓는데, 자, 뒤쪽에서 저주사 노려지는 큐어 선수! 자, 저주사와 요술사 교환했는데, 요술사는 골드바랄 돈이 있고, 저주사는 돈이 없죠? 자이로콥터! 잡아먹는 큐어 선수 거기다 모아놓고, 나머지 어둠연자가, 무슨 귀패식인가요? 자, 고독한 드루이드도, 뒤에서 사망합니다. 자, 요술사, 죽은 게 아닙니다. 골드바란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안 죽었던 거예요. 제사 자잘한 거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바로 이거 미드 압박해서 끝내 되네요. 외계침 약자 아직 7홍화 지팡이가 나오지 않은 자이로콥터를 그냥 궁극기로 완벽하게 녹여버리는 그림도 나왔고 이제는 첫 번째 경기 마무리 지을 시간이죠.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오늘은 바로 2대0으로 깔끔하게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충만한 MVP 전투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레디언트 중부 병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엑스트리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막물약으로 연막물약의 그런 가용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하나 녹이고 빠지려고 했는데 요술사가 은근히 녹지도 않았고 바로 뒤에 큐어노드가 있었죠. 자 큐어노드 일단 7화 지팡이에 오 저조사 뭐 이렇게 빨리 죽죠? 선수 아직 꿈의거리 걸려있는데 포랩 선수 그래도 빠져 나가는 것을 밤에 치우치 뉴킹을 잡아내고요. 페비 선수 아 이젠 진짜 죽네요. 퍽 점멸하고 5초 남았는데 이거 미드 병영은 밀렸는데 살짝은 손을 많이 먹었고 그래도 7화 지팡이킹 큐어 선수가 그렇죠 너만 잡으면 돼 나는 자이로콥터 하나만 봐 페이싸움 잘해주고 있고 두분 선수 여기서 시간 끄는 거 보세요. 하지만 뿌리에 걸렸죠. 네. MP 선수 마트도끼 나와있는데 달리나요? 일단은 미드 병영 밀어냈는데 조금 골드를 많이 주긴 줬고요.
자로크도 또 잡히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독한 드루이드가 지금 고독한 드루이드 성장세로는 그렇게 막 위협적이지도 않고요. 자, 이 링케의 구슬 나오나요? 이제 링케의 구슬 완성되는 에피 선수. 황금실이 타르라고. 여기 침략자 이제는 달 조각까지 갈 생각이네요. 또 사이렌 켰네요. 오늘 큐 선수가 아주 제대로 마음을 먹고 왔네요. 아까도 그렇고 선취점 때도 그렇고 방금도 신속랑 더블 데미지 둘 다 킬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아 서버렉이 또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면저 바이스나트 완성이 됐고요. 헤비 선수 옆에서 큐 선수 체력을 올려주고 있네요. 자, 밤의 추격자. 아가는 홀을 가보는 싶은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남은 1600골드 멀어 보이죠. 이중 가서 조심해야죠. 자, 퍽이 여기서 유래신사호까지 올린 다음에 아가니온 홀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가니온 홀을 먼저 올리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물론 상대방 침묵이 좀 압박적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7원 18에 400골드 남아있는데 7원 18가 나와야지 어쨌든간 이제 외계 침략자랑 뭘까 전면전이 가능한 상황. 익스트리미스트는 정말로 뚫기 어려운 상황. 이제 상대방이 올라오는 거를 한타로 이기거나 아니면 정말 날카로운 연막길 킬로 하나 끊고 레인 밀어내는 게 답인데 그게 아니면 시간은 어쨌든간 MVP의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깐 나가서 정글 먹어주는 것 밖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못 먹어요. 대지령 뒤에서 에피선스 봐주면서 파밍 확보해주고 있고 두구 선수도 가다가 네 대지령 일단은 뭐 계속해서 기상꾼 봐주다가 자기가 사망합니다. 그래도 서포트 여기서 하나 끊기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루산 들어가는 MVP 위에서 적들이 뭉쳐가지고 갱킹한 걸 알고 또 그 방금 갱킹한 알고 밀려온 미드레인 정리하면서 위치 드러난 자이로콥터와 나머지 영웅들 자, 그 어제 로션 먹고 치즈 먹고 기상꾼의 치즈 큐 선수가 아이스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서버님? 잠깐만, 여기까지 왜 여기로 날아가는 거죠? 다이어의 상부 서버의 상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서 기다리면 여기로 나오나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아무리 서버가 이상하다지만 아, 예, 그렇죠. 참, 네, 제가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네, 신비 정말 비전의 구체네요. 비전 구체.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자, 미드에 와드 박아놓지만 자, 바로 옆에 감시자도 있고요.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서 영웅봉 조심해. 그냥 대놓고 들어가는 큐선수 나 알기스 있다고! 라면서 적극 다 밀어냅니다. 아, 그 와드에 또 갑자기 낯이 되나요? 혼자 남은 자이로콥터! 혼자 남았구나! 아주 그냥 이제는 7원 18에 뚫고 들어가는 추진력을 맞아 죽고요. 외기체력자 4면속 처치, 고음도 잡아먹고, 고음 바로 재소환하지만,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큐원수, 아직 알기수도 안 빠졌어요. 그 지능 35호까지 흡수했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한 번에 하부 변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50 뺐으니까 레디언트 하부 변형이 파괴되었습니다. 수확이 잘 안 되네요. 자, 우리 아래쪽 밀고 위쪽 밀러 갑니다. 하부 변형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적 크립트까지 빼서 오면서 페비 선수 현지에서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 준비 두 선수. 아, 그냥 돌을 깔고 있네요. 여기서 만리장성을 깔고 있어요. 퍽은 발사 맞고 바로 죽어버리고 고독한 드로이드 곰소한 7초 남았는데 아, 페비 선수가 이거를 잡아먹습니다. 먼저 살아나면은 영웅곰은 있겠지만 기지가 안 남아있겠네요. 자, 벽 뒤에 숨어있는 두부 선수. 거기다 이기화목까지 걸리네요. 자, 첫 번째 경기 상당히 여유롭게 하지만 난전에서는 브랜드가 모습 보여줬던 피닉스 그래도 승리는 승리. 3분 33분 24초 만에 17대 30으로 1승 가져갑니다. 하지만 3전 2선승제 두 번째 경기 남아있고요. 자, 그럼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와 자, 피닉스 대 익스트리미스였습니다.